전체적인 스파크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시간 처리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큰 주제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가 왜 나오겠는지, 그리고 스파크의 배경, 그리고 스파크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위주로 진행할 텐데요.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 강의가 보통 제가 진행하다 이틀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강의가 아니라 교육을 해가지고 이틀 정도 진행을 하는데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서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모르는데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를 주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도대체 그럼 그 실시간 분석이라는 건 차이점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데이터 분석이라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냐면 통계학 기반 항상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제가 이번에 작년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NCS에서 NCS 빅데이터에 대한 주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같은 심의위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통계학 근데 물론 저도 통계학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실제 통계학에서 한번 깨보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개념이 별로 없어요. 통계학적 마인드가 필요할 뿐이죠. 쓴 사람들 대부분이 통계학을 전공했고 또 통계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은요, 통계학적 그 베이스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통계학이 왜 나오게 되냐면은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연구소에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어떤 확률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인사이트를 갖다가 이제 얻으려고 하고 혹은 그 연구 논문을 내고 뭐 그런 일들 하기 때문에 통계학 기반이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계학 기반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지금 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실시간 분석에서는 통계학 기반 통계학이 물론 들어가긴 하겠지만 아예 배제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통계학을 실제 모르더라도 그 안에서 분석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 들으실 때 좀 부담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다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파치 스파크를 이용한 그 실시간 데이터 처리 분석이다. 그런데 그 스파크가 도대체 갑자기 왜 태어났느냐,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스파크 개요를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빅데이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그 하둡일 거예요. 그죠? 하둡은 다들 들어보셨죠. 실제 강의를 혹은 인터랙티브하게 좀 진행하고 싶은데 좀 물어봐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하도 들어보신 분 계시죠? 네. 손 좀 들어주세요. 제가 모르니까. 하도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써보신 분 계시죠? 예. 근데 하도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혹시 써보신 분은요? 그 하도비 분산처리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분산처리 해갖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하도 나오는 배경이 무엇이고, 또, 잠깐 더우니까 또 복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병렬처리를 하고, 그리고 병렬처리에서 분산처리, 병렬 컴퓨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병렬 컴퓨팅이라는 게 그전에도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둡이 갑자기 뜨게 됐고 왜 이게 쓰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스파크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게 될 거거든요. 하둡을 쓰게 된 이유는요. 일반적인 병렬 컴퓨터를 개선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줄리는 마이크 들으니까 노래방 온 것 같아요. 병렬 컴퓨팅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 한해서만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구글에서 GFS라는 그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그 관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됐어요. 그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범용적인 병렬 컴퓨팅 할수 있는 그 분산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되는 것이 MR이에요. 그 맵리지스 프로그램을 해서 그 맵과 리지스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게 그 하둡이거든요. 근데 이 하둡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지금 하둡 기반을 많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돌리고 있고요. 근데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얘가 그 배치 처리에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데 그 실시간 처리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이제 스파크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그 논문 하나에서는 일단 그 하둡이라는 그 개념에서 지금 이런 그 빅데이터가 이제 그 거기까지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하둡이 매번 이터레이션이 많은 작업이나 혹은 알고리즘에 들어간 작업들은 계속 하둡 머신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스파크가 이제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처음에 그 하둡이 나오고 하둡이 어려운 일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파크는 기본적으로 그 실시간 처리를 그때 왜 해야 되느냐가 있죠. 저기로 되겠죠. 대두가 된 거죠. 근데 실시간 처리를 왜 할까? 일반적으로 병역 배치 처리를 하고 다 해도 되는데 실시간 처리를 왜 할까가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일반 전문용어로는 뭐라냐면 어떤 그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일단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예전에는 이런 거였잖아요. 그 데이터를 누군가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실적으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둘이 이제 그 비대칭성에 대해서 우위를 점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간을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그 일들이 뭐냐면은 당장 오늘의 결과를 그 내줘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당장 몇 초 몇 분 그 딜레이되는 타임을 딜레이되는 타임이 없을 때 굉장히 유리한 결과 나오는 일들을 처리할 때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주식 같은 거래 같은 거 할 때는 실제 뭐 몇 초 사이로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승패가. 그래서 이제 실시간 처리가 이제 그때부터 대두가 됐는데 그 실시간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가지고 나왔는데 스파크라는 게 나왔는데 스파크가 등장하게 된 거는 2012년도에 버클리대 논문에서 나왔거든요. 딱 거기 보면은요 그 두 개 논문인데요. 두 개 다 합쳐 12쪽짜리 논문인데요. 거기서 이제 스파크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착하고 이쁜 여자친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착한데 이쁜 여자는 없고 이쁜데 착한 여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스파크가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스파크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이제 스파크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요. 하둡이 자기네들의 플랫폼만 갖고 있거든요. 여기 HDFS라는 플랫폼만 갖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하둡의 에코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로 연결되어 있어요. 파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스쿱이라든지, 또 모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하둡에서 하는 작용을 하는 일들을 갖다가, 그거를 왜 도대체 저기서만 할까? HDFS라는 플랫폼 내에서만 일을 할까라는 그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파크가 있죠. 그러면은 제일 빠른 게 뭐냐? 컴퓨터 자원에서 제일 빠른 게 뭐죠? 컴퓨터 자원에서요? 네. 처리를 할 때게? 메모요. 원래 저게 제일 빠르죠. 왜냐면은 그 집시 쪽이 제일 빠르죠. 그건 저게 그 레지스터들만 그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GPU 제일 빠른 게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저장 공간 중에 제일 빠른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메모리였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라는 걸 갖다가 사용을 해보자 해갖고 스파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메모리가 적이잖아요. 메모리 이렇게 쓰잖아요. 뭐죠? 그 메모리라는 게 우리가 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램이라는 거는 그 레드박스 메모리냐, 롬이라는 건 리소드 메모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메모리의 문제점은 그게 그 아 문제점이 아니죠. 메모리 기본적으로 메모리 하는 일들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다시 지웠다가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이제 그 작업 공간에 대한 CPU 작업 공간을 그 하드웨어에 있는 작업 공간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공간이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써보자 하는 게 지금 그 적이었어요. 그래서 스파크는 지금 이 코어는요, 화두처럼요, 이 메모리에서 분산 처리되는 환경이 있어요. 스파크 코어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 실제 여기 안에 이 스파크와 밑에는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는 것 외에도 여기는 데이터를 그 클러스터를 갖다가 매니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냐면 하둡에서 지금 하둡 2.0 쓸 때 지금 얀 쓰잖아요. 그죠? 하둡 쓰신 분 아시죠? 네. 얀 돌려보셨어요 혹시요? 얀에서 그동안 뭐에서 그동안 해요 지금? 노드를요. 내리노드나 올릴 때 어떤 거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보통 1점대 버렸을 때 2점대 버렸을 때 하둡은요? 2점대 쓰세요? 그럼 얀에서 돌아가죠. 네. 아니 왜냐면 HA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얀에서 돌아가거든요. 2점대에서는요. 여기서 얀에서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에서 또 스파크의 스탠드로는 스파크 그 클러스터에 대한 그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스라고 그래갖고 원래 스파크가 처음에 나오게 될 때 저쪽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도커에서 나왔고요. 도커 프레임워크에 쓸 수 있는 메소스에서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양한 그 매니저 프로그램도 여기 돌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도 얀일 때는 뭐 하드웨어에서 가져올 거고 그다음에 카산드라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뭐 HBase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그 데이터 소스에서 그 가져올 수 있고요. 그걸 그 메모리 기반의 스파크화에서 분산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는 또 이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요. 각각의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데 스파크 SQL이라든지 뭐 스파크 스트리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 할 수 있는 MLib이라든지 그 다음 그래프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프X가 이제 이런 툴들을 갖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실은 아파치 하둡에서도 이 비슷하게 얘네들도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았던 게 아파치 하둡 HDFS 내에서도 스파크 SQL처럼 하이브나 피브 같은 걸 써서 SQL 처리를 해요. 그리고 스파크 스트리밍 같은 그 스트리밍 처리라고 해서는 아파치에서 스톰을 썼었어요. 그리고 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머아웃이라는 걸 썼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아파치 똑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둡에 실제 그 낸 하둡 코어라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지금 스칼라라든지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나 뭐 많은 언어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하둡에서 왜 여기서 머신러닝 할 때 머아웃이라는 그 머신러닝용 프레임워크가 나오게 됐냐면요, 실제 하둡에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알고리즘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시는 것들 많잖아요. 뭐 로시트웨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케이빈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머신러닝을 돌리게 알고리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하둡에서 MR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이터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다 스파크 내에서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게 아 또 하나 그래프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프 처리는 하둡에서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제 그거는 원체 코스트가 비싸요. 그래프 처리를 하려면요. 근데 지금 스파크에는 그런 알고리즘 그 라이브러리까지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파크는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착하고 예쁜 여자친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파크 프레임워크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스파크를 뭐라고 하냐면 고성능, 범용, 분산 처리용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누가 정했어요. 아니 정한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그 논문을 해석해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툴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둡에서 돌아가죠. 그다음에 하둡 기반에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각각의 라이브러리도 그냥 붙여서 쓰면 되고,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크 도대체 얼마나 빠르냐? 빠른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게 좋은 거다라고 느끼지만요, 이게 참 좋은데 예, 말로 잘 설명하기 안 되는데 빠른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럼 빠른 게 뭐가 좋을까? 빠르면 뭐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빠른 거에 대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일을 할 때는 빠른 게 예를 들어서 0.1초나 0.01초나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 느낌에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100배, 1000배, 만배, 수십억 배가 되면은 그때부터 차이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배 빠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 100배, 글쎄 100배가 뭘까?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에 있어서 100배가 빨라졌다 그러면은 100일 걸리는 일이 하루가 되는 거거든요. 100일이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에 이게 돌아가야 될 일이 하루 만에 완성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막 지금 요즘 제일 많이 뜨는 이쪽 그 우리 쪽 업계에서 제일 많이 뜨는 단어가 뭐죠? 네. AI가 많이 뜨잖아요, 그죠? AI 많이 뜨고 알파고도 뜨고 그죠? 그런 단어들이 뜨는데 그게 도대체 그 뭐가 좋아지고 왜 이게 지금에서 뜨고 있느냐? 약간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왜 의문이냐면요, AI가 언제 나온 이론인지 아세요? 인공지능 지금 나온 이론, 지금 나온 알고리즘이나 그 이론들이요. 꽤 오래됐죠.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저기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2000년대부터 나온 건 아니고요. 그 훨씬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20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잠잠잠잠 하다가요. 갑자기 빅데이터가 나오면서부터 2002년도부터 이렇게 막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이번에 대한 내용들이요. 그리고 또 모든 알고리즘들이요. 1900년대 그 중반에 거의 다 나왔어요. 보통 제가 저도 이제 저는 분석 쪽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원래는 분석 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글이 우리 그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분석하는 사람 가르칠 때마다 솔직히 원체적인 얘기하고 싫어하는데 그 맥주와 기저귀 얘기를 가끔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맥주 산다, 기저귀 산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언제 나왔냐고. 저도 들은 지 꽤 되는데 도대체 언제 나왔냐고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88년도요. 88년도에서 배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이었겠죠. 근데 1960년대 나온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 자체가. 연관성 분석을 하면서 맥주와 기저귀 얘기를 한 그게 1960년대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리즘 다 오래됐는데 요즘에 다 알고리즘들이 뜨고 있고 알고리즘들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게 이제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알고리즘을 뒷받침할 수 없었거든요. 컴퓨터의 속도가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나온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탑10 알고리즘들은요. 다 저기 제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 탑10 알고리즘은 탑10 알고리즘 중에서 다섯 개가 전부 연관성 분석의 알고리즘이었어요. 그 연관성 그 어떤 그 사물 A와 B가 일어났을 때 그 B가 일어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모든 알고리즘들은 그 컴퓨팅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저기 내에 들어가잖아요. 교환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집합 아니면 합집합 아니면 여집합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명제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같은 뭐 그런 거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그걸 얼마나 빨리 하겠느냐 이거 이 문제거든요. 얼마나 그 계산을 코팅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알고리즘들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들이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고 그것들을 그 당시에는 쓸 수가 없었거든요. 원체 컴퓨팅 그 계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렸기 때문에 특히 이쪽은 더했어요. 지금 많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텍스트 마이닝 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를 읽어다가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걸 찾아내는 게 텍스트 마이닝이잖아요. 텍스트 마이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좀 더 지금 막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그 컴퓨터 속도가 안 됐으니까 그 안 됐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 뭐를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빠른 게 얼마나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제일 빠른 그러니까 빅데이터 처리에서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하둡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하둡이 이제 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둡은 뭐가 빨라지면은 되는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하둡이 원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분산형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스케일 업된 그 어떤 고성능의 컴퓨팅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케일 아웃된 저성능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저성능인 거예요. 저성능 기기지만은 그것들이 많았을 때 그걸 처리하겠다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비교한 작품은 이거 뭐 데이터나벨에서 그 저기 가져온 벤치마크 테스트한 거거든요. 노드가 일단 빨간 게 스파크예요. 그리고 파란 게 하드비고요. 노드가 이제 207개, 그다음 여기는 하드은 2,100개,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경과 시간이거든요. 실제 그걸 갖고 테스트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사후 자원을 이뤄요. 하드에서는 이제 하드2에서 2.4기가헤르츠의 헥사코어의 요 머신을 썼고 그 다음에 메모리 그렇게 차지하는 게 아니니까 64기가헤르츠고 그 다음에 디스크는 이렇게 썼고 스파크에서는 아마존에 있는 요걸 갖고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가 이제 244기가 메모리 많아졌죠.
그리고 SSD 800짜리를 8개 써서 이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노드는 굉장히 노드스가 적어졌다는 건 결국 컴퓨팅 숫자는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드스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봤더니 23에 72 정도 그 차이가 났다. 그 적이니까 경과 시간이니까 짧았으면 좋겠죠. 이렇게 빨라졌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보면 뭐 100이 실제적으로 테스트한 용량은 뭐 102테라, 100테라, 그다음 72, 실제 경과 시간 72분, 23분. 노드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실제 하드비 하드보다 그 스파크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그 내용이고요. 근데 빠르면 아까 뭐가 좋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저기 해야 돼요. 굉장히 지금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요. 왜 많냐면요. 빨라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제가 통계학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돼요. 예전에 이게 계산을 빨리 하고 빨리해서 빨리 경영을 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전 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다 공감을 하세요. 뭘 공감하시냐면요. 정확성이 중요하냐. 아,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요.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 시간 이런 거 빼고요. 뭐 10분에 나왔다 둘 다 만약에 얘기했을 때 정확성보다 더 중요하시 생각하는 게 있냐 없냐가 대부분 보면 정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쓰실 때는요.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절로 못 봤어요. 다 뭐 중요하신지 아세요? 보고하기는 해석력을 중요시해요. 이게 어떤 근거로 나왔는데 이걸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통계학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익숙해서 그렇거든요. 네가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거 아니야? 나는 보고를 해야 돼. 대부분 리포트 장비, 리포트를 요구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거는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왜 정확성이 안 돼서 그러냐면요. 이게 참 정확하고 이렇다면 상관없는데 이게 부정확한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정확성보다는 그 해석력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게 그 실시간 분석이라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정확한 결과만 뽑아내지 왜 실시간 분석을 해야 될까? 왜냐면 실시간 분석 써볼 수 없어요. 그 해석을 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실시간 분석에 대해서는 굳이 써볼 때가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비즈니스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빅데이터의 패러다임에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 상관관계랑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지금 더 따지고 있잖아요.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통계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맥주 요금이 인상하고 교수님 월급이 인상하는 거랑 그걸 이제 회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F로 봤거든요. 그게 도대체 왜 회계 분석거리냐. 원래 같이 오르는 거 아니냐 두 개가. 인과관계 없잖아요. 왜냐면 물가지수 따라서 오르는 거니까 그게 인과관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다중공산 얘기도 하고 막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와, 통계학에서 거꾸로는 아니고요. 저기서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즈니스 비용이 그 어떤 코스트가 높아지는 것보다 차라리 상관관계가 많은 걸 밝혀가지고 더 찾아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이제 바뀌는 추세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 어떤 그 정확성보다는 어떤 아니 그 해석력보다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상태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뀌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에 이제 그 속도가 빠른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 뭘 했었냐면은 그 저희 데이터 그 특허 분석을 하나 했었거든요. 특허 분석에서 뭐였냐면 특허가 이쪽에 있으면은 고기내성 식품이냐 아니면은 안전한 먹거리냐 그 두 분류로 나눠달래요. 나누는 일을 역할을 했거든요. 특허 내용을 쭉 그 읽어갖고 그런데 특허가 보통 되면은 한 내가 받은 자료는 6만 건이었거든요. 6만 건을 텍스트 마이닝해서 클러스팅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쪽 서버가 이게 분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일반 서버에다가 메모 16기가짜리에다가 6만 건을 돌렸거든요. 6만 건을 돌려가지고 클러스팅 해줘갖고 결과는 잘 나왔어요. 클러스팅 결과가 실제 그 분류로 잘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저기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면은 그거 돌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돌아갔으면 제가 보면은 한 많이 돌아가봤자 5분 내로 6만 건이 제가 다 돌아갔을 거예요. 갔거든요. 그
그 청구항이 있었고 발명명칭이 있었고 그리고 요약 세 군데로 갔다가 이제 제가 해준 거였는데 그런데 거기가 서브가 그때 구축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없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브에다가 그냥 R로 돌려줬어요. R로 돌려서 포진을 해줬는데 7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만 갖고 돌리는데요. 근데 그게 뭐 그 비슷한 거를 제가 긁어다가 다시 돌려봤어요. 우리 쪽 머신에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10분 내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저기 할 때요. 그래서 실제 빠른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빠르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빨랐을 때는요. 그게 만약에 지금 이게 6만 건이 기가가 아니라 메가로 60메가 정도 안 되고 텍스트 파일이요. 근데 실제 특허 데이터가 한 8테라 정도 된다고 해요. 7테라에서 8테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는 항상 모여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다 원래 그거 다 돌려써야 돼요. 근데 그거 돌리려면 실제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 어떤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이 돌리는 거 불가능하고 그것도 하드로 돌리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어요. 그 노드를 많이 넣어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제일 더 좋은 방법은 현재 그 아까 했던 이쁘고 착한 여자친구의 이 스팍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스팍에 대해서 또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스팍은 도대체 그 왜 이렇게 나오느냐. 얘 지금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IDD예요. IDD인데요. 왜 IDD냐면요. 자 아까 그 메모리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게 램이란 RAM이잖아요. 램, 레드럭스 메모리잖아요. 근데 얘가 IDD에다 쓰다 보니까 메모리에 쓰면 얘가 깨져버리는 복구가 안 되거든요. 복구할 때 굉장히 시간 다시 전체를 다시 또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이 거의 대부분의 IDD에 대한 얘기예요. IDD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리질리언트 그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셋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그 어쩌면 스팍에서 그 추상화 기법을 쓴 건데요. 핵심 추상화 기법인데요. 얘를 굳이 램을 그 거기다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울 필요도 없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하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드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계속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달려보자. 한번 계속 쓰면 달려보자. 이제 그게 이제 IDD의 개념이에요. 근데 쓰면 달리면은요. 만약에 얘가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트 톨러런스라고 폴트 그 톨러런트라고 하는데 이게 장애 가능성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한 게 IDD예요.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요. 기본적인 건데요. 이게 메모리에 쓰잖아요. 근데 메모리에 쓰는데 메모리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데이터 가져와서 얘가 깨졌을 때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했어요. 기법이 계속 쓰는데 얘가 잘못 가져오더라도 그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 그 다시 살리는데 코스트 비용이 많잖아요. 맨 마지막에 액션 취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얘는 그 IDD에 쓰는 것 IDD는 그 릴리 정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이게 쓸 데가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글 써요. 그리고서 얘네들은 계속 거기다가 너는 그 맵에서 너는 이거에서 맵에서 가져오고 너는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그런 정보들을 싹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로 보면 쉽냐면요. 저를 생각하면 쉬워요. DB 쪽 다뤄보신 분도 아시죠? SQL 돌릴 때 SQL 쫙 쓰잖아요. 그죠? SQL 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넣을 때 자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한 대로에서 얘가 구현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폼을 돌고 이렇게 하라면 하는데 DB는 틀리죠. 기죠. 틀리지 않나요? DB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하시는 분들. 왜 틀리냐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 해갖고 셀렉트 버프로 한 거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인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안 돌아가고 왜냐면 실행계획도 돌아가잖아요. 그걸로 세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익스플레이션 플랜으로 해가지고 그 실행계획대로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하나 내가 있는 가진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고요. 그 정보들을 갖다가 마지막에 팍 한 번에 팍 액션을 취하면은 그 액션에서 액션이 일어날 때 걔들의 데이터를 로드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그 플랜 정보 얘네들의 플랜 정보 가장 좋은 그 정보대로 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나는 여기서 비록 뭐 이쪽에서 그 어떤 맵의 맵에 대한 어떤 맵 작업을 통하고 또 필터 작업을 통해서 가져와 데이터를 가져와서 쌓아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합을 구하라는 카운터를 날리더라도 아니면 조인을 해가지고 카운터를 날리더라도 내가 한 순서대가 아니라 쭉 여기다 리니지 정보를 갖고 있다가 리니지 정보에 대해서
가족 에너지 정보의 가장 좋은 체계고 달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돼 있어요, 얘가요. 그래서 얘는 아이들은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쓸 수만 있다. 지울 수는 없다. 업데이트는 없다. 그리고 그 내 리니지가 깨지더라도 리니지가 정보 깨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복구하자 굉장히 싸게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또 뭐냐면 이터레이션 있는 작업도 그 머신을 통하지 않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핵심이 이제 IDD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노드 사이 이제 파티션을 이제 표현을 해요, 얘네들이. 그다음에 데이터셋의 이제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이제 아까 봤던 그 스파코아 이쪽에서 다 그걸 담당할 수 있도록 다 이쪽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드웨어 RDD를 표현한 건데 하드웨어 RDD는 워크노드가 이렇게 있어요. 워크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그 하는 역할이 캐시랑 비슷해요. 메모리인데 우리 보통 보면 메모리보다 캐시가 더 빠르죠, 참 빠르기는. 그래서 네, 캐시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캐시는요, 내가 만약 리니지 정보 잘못되면요, 그러니까 자기 정보가 잘못되면 캐시가 어떻게 하죠? 하는 역할이요. 걔를 리빌트하잖아요.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다시 포기했으면 다 리빌트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리빌트 비용이 굉장히 코스트가 굉장히 싼 거예요. 스팟에서는요. 메모리에서 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드웨어에서 하려면 코스트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 여기서 코스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IO를 타고서 IO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을 이용하고 컴퓨팅하는 모든 환경이 코스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코스트 비용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여기 이제 워크노드 2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파티션 2에다가 데이터 노드에다 집어넣고 캐시는 여기서 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를 지금 다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뭐든 메모리 되지만은요, 캐시 형태도 될 수 있지만은 퍼시스트 모드라 그래가지고 그 메모리가 아예 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쪽에서요. 데이터 자체를 로드를 시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참고로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그 비용이요. 저기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는 비용은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속도는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자바에서 부터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ATF 파일에서 뭐 이렇게 지금 루트를 쭉 나오고 이게 지금 현재 리니지거든요. 이런 리니지 형태를 구현하고 마지막에 그 RDD에 이렇게 리니지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파일을 가져온다. 그럼 sc점 하고 뭐 텍스트점 파일 해갖고 하드 HDF에서 파일을 가져온다. 이렇게 거기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걸 표현해놓으면 얘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 카운터라는 함수를 주면은 마지막 액션에서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다음 그걸 카운트해가지고 이게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오퍼레이션들이 있어요. 오퍼레이션들이 뭐였냐면은 오퍼레이션을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되냐면요, 딱 얘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얘 리니지 정보를 기억하는 오퍼레이션들. 그다음 액션. 액션은 실제 여기 와서 그 로드가 됐을 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게 뭐냐면은 그 레이지 이발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된 연산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RDD를 만드는 대신에 RDD를 생성할 수 있는 그 리니지 정보만 생성을 해주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 연산 시킬 때 그때 실제 데이터가 가져와서 RDD를 생성하고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알고 있으니까 SQL 보통 SQL에서 옵티마이저가 실행 계획을 먼저 만들듯이 여기서 만들어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빨리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게 부분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되면은 이걸로 다 가능한가? 그 질문이 있는데 그 다 가능할 것 같으니까 모든 작업들이, 모든 알고리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100% 아니겠지만 뭐 99.9999%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실제 트랜스포메이션 있는 작업 중에서요. 하드웨어에서 지금 거의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드웨어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드웨어가 얼마나 힘든 작업이냐면요. 딱 요거예요. 뭐냐면은 얘가 맵이나 미스 바이키 이거 두 개 갖고 작업 다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 스파크에서 제공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것들로 제공을 하니까 얼마나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훨씬 더 저기 스파크 프로그램 짜보면은요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 하드보다 훨씬 편해요. 저기 하드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드 쪽 그 어떤 쪽 하세요? 하드에서 엔지니어 쪽 하시나요 아니면? 하이브를 올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이브에서 MR 돌아가면 뭐 퍼센트 좀 나오죠, 그죠? 그 보통 지금 뭐 하이브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잠깐 얘기를 나눠다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역할이 스파크 SQL처럼 HDF에서 돌아가는
그 SQL 하이브거든요. 하이브에 돌아가는데요. 얘 작업이 셀렉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셀렉트라는 작업이 셀렉트 할 때 얘가 하는 작업이 저기에요. 그 MR 작업이에요. 그냥요. 우리가 보통 그 보통 셀렉트에서 DB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요. 그 맵리스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셀렉트해 오고 데이터를 인풋하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하이브를 굳이 쓰는 이유는 SQL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SQL 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이 분야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펑션들이 있어요. 이 안에는. 그래서 뭐 쓰면 되냐면요. MR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 뭐냐면 요거 안 되잖아요. 뭐죠? 그 유니온의 조인이나 이 콩글 바뀌는 거 안 되잖아요. MR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씩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측계계에서 그 예전에 제가 예전 쓰는 TV가 그 인포믹스였거든요. 인포믹스였는데 그러다 이제 오라클을 한 몇 년 전에 오라클도 오랫동안 썼었죠. 근데 오라클 인포믹스를 비교해 보면은 그 풍부한 함수 쓰기 때문에 오라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는 다른 거보다 할 때. 근데 이건 뭐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을 이제 제공해 주니까 스파크로 한번 바꿔보세요. 혹시 하드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드 내에서 머신 위에다 올리면 되거든요.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이제 RDD가 RDD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되고요. 네, RDD를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RDD가 아무튼 스파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RDD에 대한 결국 뭐냐면 RDD랑 어떻게 인터페이스 하냐 그 방법이거든요. 스파크는 두 가지니까 그거만 조금 알아두시고요. 오늘 강의가 조금 제가 너무 많은 양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전 좀 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꼬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만 먼저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씩이라도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 뭐 하나라도 먼저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 바람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크에서 그럼 스파크 갖다가 저기 아까 저기 저분이 이제 하드웨어 쓰신다고 했으니까 하드웨어 도대체 어떻게 디플로이 시키냐 이 부분 한번 봐주세요. 뭐냐면요. 그 스파크 텍스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이제 보면은요 마스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리소스를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각각 클러스터 매니저에 접근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보통 이쪽 매니저가 네이노드가 하드웨어에서 들어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2.0부터 얀이에요. 만약에 2.0에 얀을 안 쓰신다 그러면은요 왜 그러냐면 얀은 왜 쓰셔야 되냐면요 하드웨어가 네이노드가 꺾이지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죠? 하도 쓰시면 내면서 포개지면 대책 없었죠. 예전 1.0 버전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는 지금 HA 구성이 가능해요. 내면서 풀어지면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비스 딜레이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왜냐면은 걔가 메타 정보 다 남아있잖아요. 세컨더리 있는데. 근데 그걸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클러스터 매니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케트를 실행시키거든요. 이스케트는, 뭐냐면은 그 얘가 코드상에서 할 수 있는 스케트를 걔가 결국은 캐시할 수 있는 스케트를 이제 획득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그 스케트를 획득한 걸 갖다가 이 스케트에 그 전송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각각의 태스크들을 갖다가 이 스케트 다시 전송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하드웨어를 갖다가 하드 클러스 내에다가 스파크를 갖다 디플로이먼트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거는 특별하게 써놨냐면요. 대부분 하드 클러스들을 스파크 먼저 구현하는 건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요. 그냥 하드 클러스 내에다가 올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왜 또 이렇게 되냐면요. 뒤에다 이제 설명할 텐데요. 혹시 람다 아키텍처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람다 아키텍처 아시죠? 아무도 없으면 이따 좀 오래 설명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람다 아키텍처가 있는데, 람다 아키텍처는 데이터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이제 그 아키텍처를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람다 아키텍처 할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에 돌아가는 개념이고, 각각 드라이버들이 있고요. 드라이버에서, 이제 워커들에서, 각각 블록들에서 프로세스 캐시하고 계속 이걸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SF 하이드래프트에서 그, HDFS의 그 블록을 읽어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록을 읽어드리고, 블록을 읽어드리고, 이거를 쭉 하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드웨어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얘, 그 스파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런 역할을 안 해버려요. 그쪽 하는 역할들을. 계속 트랜스포메이션만 계속 해가지고 맨발로 액션을 빡 날렸을 때, 밸류만 가져올 수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인데, 이것도 설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원래는, 그 오퍼레이터 그래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두 가지가 그걸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네로우 디펜던시라는 거랑 그 다음에 와이드 디펜던시라는 두 가지 종류의 스파크에서는 그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요, 그 네로우 지금 하라는 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스테이지가 1, 2, 3가 하나에 대해서는 이게 모두 하나에서 구성되라는 그 하나로 구성하라는 걸 갖다 설명하기 이렇게 할 건데 그 네로우 디펜던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와이드 디펜던시는 웬만한 그 스파크에서 지원하시긴 하는데요. 많은 데서 다른 데서도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분산 처리 환경에서는 각각의 그 노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노드들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는데 왜 네로우로 하라고 그러냐면요. 이 스테이지를 갖다 스테이지 3에서 다 묶어가지고 스테이지 1, 2로 하게 되면요. 이 노드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 노드가 빠개졌을 때 빠졌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노드가 아무튼 폴트 됐을 때 얘네들이 그 복구 비용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복구가 간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우 디펜던시를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로우 디펜던시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맵리스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스파크에서 한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은 잠깐 비교를 지금 한 거거든요. 기본적인 그 하드팔 때 교육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예제가 그거거든요. 워드카운트예요. 자바 할 때 하는 예제가 헬로우 자바잖아요. 이건 뭐 하둡이나 분산 빅데이터 처리로 가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워드 카운트예요. 어떤 텍스트를 딱 던졌는데 그 텍스트에서 워드가 몇 개 가져오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코딩하는 게 가장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쉽고 하기 때문에 쓰는 그 헬로우 자바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워드 카운트를 한번 해볼 워드 카운트 왜 하냐면요, 실은 그 M1 작업을 하기 워드 카운트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그 텍스트가 들어서 텍스트를 다 잘라가지고 텍스트에서 그 텍스트에 만약에 어떤 사람 나온 것들 갖다가 키랑 밸류사로 묶는 게 그 맵 작업이거든요. 맵 작업을 한 다음에 리듀스 작업은 리듀스가 줄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카운터는 자체가 이제 줄이는 거잖아요. 카운터에서 만약에 제가 이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몇 번 나왔냐 그 안에서 그거는 이제 맵에서 키 밸류를 두고 쌍으로 해서 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줄이고 그래서 리듀스 함수로 넣어서 하는 게 있죠. 워드 카운트인데 MR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MR 저기 워드 카운터 프로그램 자체에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데요. 워드 카운트 프로그램에서 그 비교를 이제 양쪽 보여준 거거든요. 그 스파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저희 하둠이나 그 MR을 쓰는 데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설명을 지금 실제 코드가 스파크는 다 대부분이 그 아까 그 언어가 파이썬 스칼라 자바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파크에 구현된 게 대부분이 저기 스칼라로 구현했어요. 스파크 자체를요. 그렇기 때문에요. 스칼라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굉장히 스칼라가 좋아요. 성능이 좋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여기서 스칼라가 그리고 코드도 굉장히 짧다는 그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코드가 요만큼으로 다 구현돼요. 그리고 웬만한 프로그램들을 할 때 있잖아요. 코드로 실제 해보면은 코드에서 보면은요 차이가 지금 요만큼 거의 요만큼 이상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씩 코드 줄어들더라고요. 코드 자체도. 그리고 속도는 짜는 게 얼마나 빠를까요? 스칼라로 짜는 거랑 일반적인 프로그램 짜는 거랑요. 자바라고 할 때는 한 서너 배 정도 차이 나고요. 파이썬이 좀 대세잖아요. 파이썬으로 할 때는 심한 경우에 50배, 뭐 100배까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파이썬 되게 좋은 언어예요. 나쁜 언어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언어인데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스칼라가 굉장히 좋다. 근데 스칼라는 배우기가 좀 어렵죠. 스칼라 하시는 분 계세요? 계십니까? 스칼라 혹시? 스칼라 하시는 분 안 계시구나. 스칼라 배워주세요. 혹시 그 기회가 되시면. 제가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이 꽤 되세요.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저보다 연배는 대부분 다 미치 거의 대부분 미치거든요. 근데 저 스칼라 해요. 지금 배운 지 1년 됐거든요. 좀 더 좋으신데 48인데 지금 현재 48인데요. 저기 언어는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를 써서 하는 것보다 실제 좋은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서 하는 시간이 더 짧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했던 언어들에 대해서 그 내공이 있으면은요 그 다음 언어를 익히는 데는 쉽더라고요. 특히 뭐 객체적으로 더 쉽죠. 그건 참고하시고요. 스칼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뜨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크에서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보시면요.
대규모의 그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구성 장애를 허용하고 프레임워크 스파크와 함께 API인데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스파크에서 아까 보면 스트리밍 스파크4에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스파크4에서 스파크 스트리밍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스파크에서 지금 돌아오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있죠. 이게 여기서 들어보신 거 혹시 몇 개 있으신가요? 여기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실은 저기 그죠? 격하게 얘기하면요 다 들어보셨어야 돼요. 다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설명을요. 요거까지는 하셨 요거까지는 아셔야 되거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거 모르시죠? 요 세 개는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카프카랑 콜룸이랑 HDFS랑 그 다음에 S3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S3는 뭐 그렇게 아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쓰는 그 클라우드인 쪽이니까요. 근데 이 카프카랑 콜룸이랑 HDFS는요. HDFS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하드웨어 그냥. 하드웨어는 하드 파일 시스템, 하드 분할 파일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콜룸이랑 카프카 있는데요. 요거는 하시게 되면 만약에 아까 전 시간에 IoT 쪽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IoT 데이터 도대체 어떻게 가져올까? IoT 데이터들을요. 가져올 때. 가져오는 방법들을 얘기해드려요. 그 프레임워크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기도 하고 IoT 쪽에서 데이터 시트 처리하려면요. 기본 개념부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 카프카나 플룸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해갖고 스파크에서 스트리밍 처리라고요. 스트리밍 처리한 것들을 어디로 표현해줄 수 있냐면요. HDFS나 데이터베이스나 그 다음에 대시보드 형태로, 대시보드 윈도우 형태로이죠. 후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럼 스트리밍 처리하고 가져왔는데 얘네들이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제가 여기다가 이 귀한 시간에 이 장비를 썼냐면요. 이 카프카나 플룸에서 얘네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카프카나 플룸을 했다가 그 데이터 스트림 처리하겠어. 근데 카프카 플룸 그러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카프카 뭐냐면 카프카나 플룸은 뭐냐면요. 둘 다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기라고 생각하기 좀 편해요. 그 플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되게 플룸을 좋아하는데요. 플룸은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그 내 그 소스랑 싱크랑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걸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로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로그를 어디서 받쳐올 건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소스고요. 그 다음에 채널이 있어요. 채널은 뭐냐면 내가 어디다 넣어야 될 거냐.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느냐. 내가 중간에.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요. 쉽게 그 보면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큐가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팅 이제 전산 쪽 하시면 나시 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큐는 뭐냐면은 임시 저장을 어디서 할 거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큐를 메모리나 아니면은 뭐 파일로리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해줘요. 그게 이제 큐 역할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지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채널을 왜 지정했냐면요. 얘가 그 빨리 처리하려면 메모리가 제일 빠르잖아요. 메모리 채널을 설정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다 그러면은 파일을 받아들여야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하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플룸에서 플룸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에서 로그 데이터가 도대체 얼마나 밀려올까? 제가 경험이 아니라요. 그 어떤 데이터에서 보고 그게 이제 문제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저희 캐글 문제로 나왔는데. 제가 분당 8테라짜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분당 8테라씩 수집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갖다가 한 40몇 기가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8테라가 어떻게 오느냐 했더니 이거예요. 그 저기 캘리포니아 안에다가 이렇게 그 해양 플랑크톤이 변하면은 제일 많이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플랑크톤 종류가 2만 종이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2만 종이 있는데 2만 종이 플랑크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얘를 분석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2만 종이 캘리포니아 쭉 해서 몇천 대의 그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게 이제 몰려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처리하려면은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아까 소스에서 아까 그 채널은 그러니까 메모리 채널이 있어야 되겠죠.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소스는 뭐냐면은 그걸 받을 수 있는 API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소스랑 그 다음에 채널이랑 싱크를 갖다가 설정을 하거든요. 싱크는 뭐냐면은요. 그 우리 붙는 데예요. 근데 붙는 데가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는 게 왜 자유롭냐면요. 붙는 게는 파일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를 갖다가 소스 형태로 같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싱크가 다른 소스를 호출해, 다른 소스가 그 싱크를 호출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싱크까지 받은 거를, 그러니까 싱크는 몇 개수는 상관없거든요. 뭐 K1부터 KN까지 해서 뭐 HDFS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파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쪽 시스템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럼 이 보내는 놈들을, 지금 플룸만 예를 드는 거예요. 플룸을 보내는 놈들은 얘가 API 받아갖고 스파크에 스트리밍 처리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실적 분석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서, 그러면 처리한 것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얘는. 다시. 처리라는 거는 정지가 될 수도 있고,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다시
하드 머신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 머신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대시보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스트리밍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스트리밍 현상 나오죠. 배치 작업에 연속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스케줄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스케줄 레이턴치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되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배치에서 다시 스팟 엔진을 하고, 다시 이게 프로세스된 데이터에 그 배치 작업들이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스팟 엔진에 다시 일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디스트림이라는 게 실제 어떻게 스팟에서 쓸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모델이에요. 그래서 핵심이라기보다 이거는 기술적인 거라 제가 저기 약간씩 그냥 설명만 조금 하고 넘어갈 텐데, 꼭 만약에 스파크에 대해서 만약에 엔지니어라면 꼭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 디스트림스랑요, 그 다음에 윈도우 오퍼레이션 두 개를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요. 이거 공부하는 게 스파크 일이에요. 자, 디스트림스는 뭐냐면요. 스트림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 RDD라고 했잖아요. 그 RDD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RDD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인풋 소스에서 이 디스트림을 생성하거나 다시 아까처럼 그 리니지으로 만드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버려요. 그래서 뭐 디스트림스에 보면 RDD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뭐 그 0초부터 1초까지의 1초까지의 흘러온 데이터,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 흘러온 데이터 쭉 이걸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이제 디스트림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스트리밍으로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쭉쭉쭉쭉. 그리고 그 스트리밍 라인은 계속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묶어놨다가 해주는 일이 그냥 윈도우 오퍼레이션이에요. 근데 윈도우 오퍼레이션은요, 보면은요, 딱 두 개 있죠. 이렇게 보면 하나가 또 있죠.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위에서 했던 거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아웃풋을 낼 때 액션을 해서 내잖아요. 그죠? 아웃풋 액션들에 대한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낀 게 이제 저기에요. 윈도우 오퍼레이션이거든요. 윈도우 오퍼레이션들은 이제 그 윈도우의 기간이라든지 그걸 결정하고요. 아까 윈도우 렉스에서는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인터널에서 윈도우 연산이 이제 수용되는 그 간격을 갖다가 계산해야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스트리밍 쪽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요. 스트리밍 쪽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데이터 들어오잖아요. 그죠? 데이터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 들어오는데 메모리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는 아까 처음에만 244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240기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요기거든요. 기간이란 거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얘네들은 아까 액션을 때리고 하면 데이터가 결국은 메모리 상에 다 로드되고 액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스트리밍 처리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면요, 스트리밍이잖아요. 스트리밍이 들어오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처리 데이터가 아니라 아까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지 정보에서 하드웨어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읽어가지고 MR로 읽어가지고 그 액션을 처리할 때 탁 해서 액션에서 팍 해서 그 계산의 결과까지 다 주는 거였잖아요. 그 정보를 다 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스트리밍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데이터 처리. 그런데 스트리밍이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도 이렇게 해요. 뭐 하냐면요, 여기 기간이나 이거 준다 그랬잖아요. 메모리가 찰 거 아니야, 얘네들. 로드가 아까는 리니지 정보하고 저기 액션을 취할 때 로드가 되는 그때 데이터가 로드되는 거였지만 지금은 액션을 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스트리밍이 되면서 나 데이터 넘어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요, 기간으로 끌든지 시간으로. 시간으로 데이터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도 이건 어디서 아니다라고 빼든지, 아니면 뒤에 걸 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온 데이터만 가지고 있든지, 얼마 용량까지, 그리고 나머지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저장하겠죠.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고 다시 걔를 나중에 로드할 때는 걔가 필요할 때는 스트리밍이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들은 나중에 다시 리니지 정보를 생성해가지고 끌어오서 저기 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차피 스트리밍 처리를 하신다는 분들은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뭐 일단 그 인풋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될 때 이거 저기 뭐 스칼라로 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소스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느냐 보면은요, 액터에서 스트리밍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액터 스트리밍을 받을 수 있는데, 액터는 그 저기 아카 클러스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카 클러스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저기 그 스트리밍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액터가 있고 소켓 텍스트림이 있고 그다음 소켓스트림이 있고 그다음에 로우스켓스트림이 있고 파이스트림이 있고 텍스트파이스트림이 있고 큐스트림이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그 나올 수 있는 클러스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요 각각 유틸리티를 제공해줘요. 트위터에서 받으시는 것도 제공해요. 트위터 유틸리티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카프카에서 제공한 카프카 유틸리티 그다음에 플룸에서 받으시는 플룸 유틸리티 좀 전에 제가 요거 설명을 했었잖아요. 요거 설명하면서 했었는데 여기서 카프카 풀은 뭐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받느냐 여기서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풀과 카프카를 그 모르시는 분들은 잘 안 하다죠 지금 현재 그냥 풀이 뭐 카프카 뭔지 모르니까요 그죠 풀과 카프카를 이제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근데 오늘은요 제 생각에 그냥 있다는 정도로 좀 알아두시는 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술적인 건 다 못 들어가고 하니까요. 대신에 혹시 명함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하시면은요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 다른 저기 뭐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 이 보급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요청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많이 줘도 뭐죠? 카운셀 형식 어떤 조언이나 이런 형태로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PLC 유틸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MQTT, 그 다음에 제레미트까지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제공해 주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돼요. 지금 1.3, 지금 1.5가 스테이블 됐는데, 최근 1.5위까지가 나왔을 거예요. 5위인가 5위까지 나왔는데, 그 전에 처음에 2011년도에 스파크가 처음, 너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거의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스파크에 대해서 람다 아키텍처인데요. 람다 아키텍처 아까 잘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제가 쓰면 설명해서 참 좋겠는데 일단 람다 아키텍처가 뭐냐면요 저기 실은 유행하고 있는 아키텍처예요 지금요 어떻게 유행하고 있는 아키텍처냐면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뭐 시스템 아키텍처 그냥 하드웨어 아키텍처 막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람다 아키텍처라는 거는 데이터 실시간 분석에서 그 데이터 실시간 분석을 그 설명하기가 그냥 변명적인 아키텍처를 그리는 거거든요. 이제 람다 아키텍처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스피드 레이어, 배치 레이어, 그 다음에 서빙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려요. 근데 이거 람다 아키텍처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 논문 비슷한 게 그게 또 있을 거야. 람다 아키텍처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뭐 사업을 제안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필요하시니까 그럼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데이터 쪽으로 사업을 제안하시는 분들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나오게 되냐면요. 람다 아키텍처가 제가 나오게 된 것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이해가 가실 건데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억 건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매일 천억 건씩 쌓여요. 천억 건씩 쌓이는 게 안 와닿으시죠? 그죠? 안 와닿는데 와닿아요. 저는요. 그 특허 데이터 분석하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6만 건인데요. 6만 건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클러스팅 하려고 그랬더니 각각의 토픽을 뽑아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양쪽에서 데이터를 하나를 갖다 뽑아보니까 10만 건 정도의 저희가 나와요. 토픽들이 나와요. 근데 10만 건의 토픽이 매트리스 변환돼 버리거든요. 그럼 10만 건 곱하기 10만 건 하면 저기 100억 건이더라고요. 6만 건 66메가에서 갑자기 했는데 메모리가 그 기가 메모리가 확 갑자기 뭐죠? 메모리 걸로케이션 에러가 나오면서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가능해요, 전부 다. 그렇게 분석을 한다 그러면 계속 데이터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능한 일인데요. 천억 건씩 데이터 쌓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가 뭐 가장 많은 방문 개수, 누가 방문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루에 천억 건 쌓이면은 한 달이면은 한 달 동안 통일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통달된다면 곱하기 3이니까 조겠네요. 이제 조에다가 3조겠네요. 3조를 셀렉트해서 보내는 건 불가능하죠, 저기서는. 거리에서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은 하나 있잖아요. 그 4만 개에 대한 코스트 비용을 그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걔를 배치작업을 통해가지고 통계팀을 만드는 게 제일 좋죠. 통계부가 하나 생성될 거 아니에요. 통계에 대한 배치부가. 그럼 여기 만약에 배치부가 하나 생성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그 배치비용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한 몇 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배치부를 생성해놨어요. 그래서
내일 보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내일이 뭐냐면은 람다 아키텍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키텍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일 어제 거잖아요. 나한테는 어제 거는 나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실시간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오늘 나온 천억 건을 갖다 다시 조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뭐냐 배치해서 얘를 조인을 해가지고 그 배치해서 가져온 놈을 그 다음에 그 배치 작업과 가져온 거를 다시 조인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또 천억 건이 쌓일 건데 그게 또 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시간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얼마로 실시간이라고 그럴까요? 바로 나오는 걸 실시간이긴 한데요. 딜레이 타임 어느 정도의 실시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보통 그 우리가 얘기할 때 리얼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리얼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니어 리얼타임이 있어요. 근실시간. 근실시간은 업무 도면에서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굉장히 막 그 몇 달씩 걸리는 작업을 할 때 진짜 하루 정도가 근실시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어떤 데 이런 어떤 소셜데이터 같은 경우 혹시 근실시간이라고 그러면은요 저기 1초가 아니라 0. 몇 초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실 그때 저기 상태에다 같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다면은 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거를 계산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또 조인을 한다 그래도 그냥 배치 하나 보여주는 거는 콜이 하나잖아요. 배치 테이블 하나 있는 건 딱 하나를 가져오는 거니까 0. 몇 초밖에 안 들리겠죠 그게. 근데 근실시간으로 아니 그 저희 만약에 오늘 잡고 배치로 한다 그러면은 더 걸리겠죠. 그 조인해서 가져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레이어 3개는 나와요. 배치는 하게 되는데 내 배치 표현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치된 걸 다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다시 로그가 찍힌 거 있잖아요. 오늘자에 대해서 다시 로그가 찍힌 것들에 대해서 다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빙웨어예요.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는 내가 들어온 서버에서 지금 찍어놓은 데이터들이거든요. 그걸 같이 해주는 게 그 람다이트제의 그 핵심인데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항상 레이어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스피드 레이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데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해 주는데 그 다음에 배치 레이어 그 다음에 배치에 대한 걸 갖다가 다시 가져온 놈을 다시 서빙해 주는데 서빙 레이어 이렇게 세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서빙 레이어에서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예전 람다 아키텍처는 어떻게 했냐면요 얘는 실시간 처리라고 그래 실시간 처리를 하나 해줘요. 그다음 보통 아파치죠 하드웨어 할 때 여기 이거 스톰으로 구성하거든요. 아파치 스톰으로 구성하고 여기는 뭐로 하냐면은 하드웨어에서 그 MR 작업을 한 걸로 하드웨어로 여기서 집어넣어요. 그다음 서빙 레이어 뭐냐면요 얘는 서버에서 계속 MR 작업을 해가지고 이쪽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빙 레이어 어떻게 하냐면은 하이브 구성해가지고 하이브에서 가족 땡겨다 놓는 놈이에요. 그 배치 그러니까 배치비와 실시간비가 같이 조인되게 만든 거거든요. 세 가지 아키텍처가 항상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그려야 되냐면은 그런데 이제 사업 제안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아니면은 뭐 사업 제안에 뿐이 아니라요. 실제 우리가 아키텍처 그려야 될 때요. 왜 그려야 되냐면요. 도대체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뒤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기 람다 아키텍처에서 지금 들어가는 요 내용 그냥 보시고요. 람다 아키텍처 뒤에 나오는데요. 그 뒤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저기를 할 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 머신러닝을 또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제 아까 람다 아키텍처 다 안다고 지금 가정을 했는데 잠깐만 람다 아키텍처 미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데요. 지금 보통 IoT 정보라고 하는 IoT 정보를 가져와서 람다 아키텍처 일반적인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람다 아키텍처 이렇거든요. IoT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뭐라고 했냐면 플룸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해요. 플룸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에이전트가 실은 에이전트 여러 개 이렇게 써 있잖아요. 플룸의 특징이 지금 플룸을 하숙하신 분은 플룸 써보셨죠? 네, 지금 뭐 버전 어떻게 써요? 엔지스 대 오지스 대요? 버전은요? 그 에이전트가 하나예요? 아니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에이전트 여러 개 있죠. 마스터가 없죠. 네, 그럼 엔지예요. 엔지 버전인데요. 이게 되게 좋아졌는데요. 엔지 하나에 다 있잖아요. 아까 뭐죠? 소스 실크 채널 다 있잖아요. 하나의 에이전트예요. 하나의 에이전트에 다 그게 그 자연계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이걸 받아가지고요. 각각의 에이전트를 갖다가 카프카를 물어줘요. 카프카는 뭐냐면은 카프카를 뭐처럼 쓰냐면요. 파이스텐처럼 쓰는 거예요.
9.8절을 써가지고 각각의 토픽이라 그래요. 카프카의 토픽이라고. 카프카는 또 토픽이라. 그다음에 프로듀서, 컨슈머, 그다음 브로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얘 파트너나 브로커처럼 쓰는 거거든요. 브로커가 이제 파일 시스템이에요. 파일 시스템 쳐가지고 써가지고 플룸에다 둔 거를 플룸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얘에다가 카프카에 밀어주고, 카프카는 일반적으로 스파크에 아까 워커들 있잖아요. 워커노드 그 캐시를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그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워커노드를 이제 받아주고, 그래서 얘를 다시 카프카로 다시 보내버려요. 카프카도 또 계속 똑같이 프레임워크이거든요. 받아가지고 뭐 저기 그 실시간으로 뭘 변화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저기 이거는 많이 표시하죠. 스파크 이런 거 많이 있죠. 네? 스파크 보면은 앞쪽을 이렇게 표시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실시간 분석이 대부분이 알러지 많아가지고 그래요. 뭐 사기 탐지라든지 이런 거 실시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로그에서 잘못 들어간 거 이런 것도 분석하기 위해서 하여튼 요거 많이 표현해 주는데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그 베이직이 그 람다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면은 아까 도대체 얘 그러면 카프카가 뭘 역할을 했냐면은 배추비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가 그 스피드 레이어 그러니까 실시간 뷰 역할을 해줘서 스피드 레이어예요. 얘가 배치 레이어, 서빙 레이어 같이 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좀 구성을 해주는데요. 기본적인 거는 세 개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서빙 레이어 그 서빙 레이어 어딘지, 그 다음에 그 배치 레이어 어딘지, 그 다음에 그 시간 처리할 수 있는 서빙 레이어, 배치 레이어, 그 다음에 스피드 레이어 세 가지를 알아서 그려줘야 돼요. 이게 람다 아키텍처거든요. 오늘 람다 아키텍처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갔고요. 그리고 스파크에서는요, 뭐도 가능하냐면요, 스파크에서 가능한 게 보통 머신러닝을 한다 그러면은 R의 함수들이 많잖아요. 그걸 써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R을 사용한 건 아니면은 하둡을 사용하잖아요. 하둡에서는 그냥 하둡으로 머신러닝 안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무엇이냐, 무엇에다 집어넣죠. 무엇에서 걔가 쓰면 걔가 뭐 라이브러리들이 MR 작업을 해주잖아요. MR을 그걸 머신러닝 MR을 구현하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 보통 알고리즘이 우리가 좀 분석이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게 이거는 좀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에요. 스위 케이미스인데 케이미스가 KGA 그 클러스터링을 만들어라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구글한테 이제 구현할 수 있고요. 스파크에서요. 스파크 장점 얘기해 주신 거죠. 장점 얘기해 드린 거거든요. 머신러닝도 가능하고 이 안에서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아까 하이브처럼 똑같이 구현할 수 있어요. 하이브 연결해서 하이브 퀘리 들어가잖아요. 하이브 가면 하이브에서 프롬프트 쓰고 하이브 퀘리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RD 레지스터 템플테이블에서 만들면 이제 SQL 컨텍스트를 갖다가 SQL 집어넣으면은 얘가 SQL 어더로 SQL 랭귀지를 알려서 뽑히고요. 그다음에 카프카의 다이렉트 스트림 API를 제공해서 카프카에서 들어와서 그 하이레벨 컨슈머, 그러니까 컨슈머라는 게 있어요. 되게 저기인데 아무튼 카프카도 지원했는데 되게 좋아요. 카프카 지원해준다고 그냥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카프카에서 혹시 아시는 분은 공부하실 분은요, 디테일하면 진짜 공부할 게 많네요. 네. 컨슈머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브로커, 그 다음에 프로듀서, 토픽, 그거 네 가지 알면 되거든요. 네 가지. 그리고 플룸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소스 채널 세 가지 알면 되고요. 이런 게 있고, 이건 리시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카프카에서 지원을 잘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뒤에 아키텍처가 있어요. 카프카는 파일 시스템 좀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 파일 시스템 써요, 그냥. 그래서 플룸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카프카에서 집어넣어버리거든요. 근데 카프카가 왜 좋냐면요. 그래서 이거 뭐, 찬반이 좀 나뉘는데요. 빨라요. 제가 지금, 저는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 안정성이랑 빠른 건데요. 둘 다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카프가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플룸보다는. 플룸은 솔직히 좀 약간 느린 경향이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카프가가 단일에서 빨라요. 단일이라기보다요. 그런 쪽에 사용할 때 빠르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엘라스티치나 이런 거에 쓸 때는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카프가. 그래서 저는 팔팔 많이 구현하거든요. 근데 기술들은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다양하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빅데이터 무조건 다양하게. 하나에 집중해도 되는데요. 그 코어는 아까 스파크 코어 쪽에 집중하면 되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다 다양한 게. 왜냐면 다양한 걸 조합하는 게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프카의 다이렉트 스트림 FL 루트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스파클링에 딥러닝도 할 수 있어요. 딥러닝 레이어인데요. 딥러닝이 그렇잖아요. 뭐죠? 계속 얘가 저기 어떻게 보면 여기죠. 제일 맞는 것 같아 계속 찾아가는 거잖아요. 딥러닝 돌리고 있으면요 쉽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R 같은 거고요. R에서 그 H2O 패키지 갖다가 데이터 아이스나 데이터 저희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은 혹시 적어주세요. 그냥요. 아이스나 패키지 있잖아요. R 써보셨죠, 선생님? 컴퓨터 가지고. 예. 그러면 그 딥러닝에서 H2O 패키지가 거기 있어요. 거기 이용한 그 연결해가지고 아마 그 메이그란트로 돼 있을 거거든요. 띄워서 인스톨 패키지 와서 쓰시면요. 얘가 어떤 하게 되냐면 보통 일반적인 알고리즘들은요 이렇게 돼요. 자기가 그 케미스를 한번 돌리면은요 그 분류가 딱 돼서 아 분류가 아니라 클러스터니까 클러스터가 딱 세 가지 해서 하면은 세 가지가 딱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리스가 뭐 세토사가다 버스니까 또 뭐 아무튼 뭐가 있죠? 세 가지 종류의 붓꽃 얘기인데요. 붓꽃이 이렇게 딱딱 클러스터가 되는데 딥러닝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케미스를 한번 돌리면은 결과 동일해요. 왜냐 150개가 돌리는 거니까 동일하거든요. 근데 딥러닝 돌리잖아요. 그럼 얘가 결과 계속 틀려요. 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할 때마다 좋게 나와요. 89, 90, 90 거의 100까지 맞춰주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알고 하는 게 딥러닝이잖아요. 기죠.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1.5.0점에서 추가된 거고요. 버전에서요. 근데 지금 저희 회사도 실은 이거 스파크를 그 다른 분석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문제는 이게 여담인데요. 이런 걸 안 할 줄 알고 이런 걸 막 그 추가시켜서 오픈소스들이 다 저기 좋은 점은 그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돼 있어요. R 지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 지원해 주는 걸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R 지원해 주고 있고. 근데 절대 오픈소스 갖고 뭐 좀 돈 벌 생각이 아니라 오픈소스보다 서비스 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게 좋은 점이 이거죠. 오픈소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쓸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뭘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거기에 투자하느니 그 여러 뭐 집단지성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만든 것들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배치하고 하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래인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스파크 그 데이터 프레임은 뭐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코어 지원해주고 디스트리뷰트 되고요. 그 멀티코어가 되게 중요해요. R이 안 좋은 점이 멀티코어가 지원 안 되잖아요. 그죠? 단위 스레드 7코어 단위 스레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알서버에다 띄워놓으면요. 내가 여기다 지원하면 저쪽에서 한번 세션이 끊겨버리죠. 한쪽에서.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이죠. R과 파인스 다양한 이제 라이브를 지원해줘서 현재 지금 R도 여기서 돌아가고 있어요. R, 스파크 연결하고 R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느려요. 생각보다는 R. 아니, 생각이 아니라 하드보다 빠르죠, 솔직히. 뭐냐면은 그 빌트인 메모리가 되어 있는 하드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메모리 쓰는 하드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나은 것 같고, 그거보다 나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뭐 핵심은 좀 실질적으로 잘하는 건 스칼라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도 지원해 주고요. 근데 파이썬이 느린데 왜 써야 되느냐. 생산성 때문이거든요. 보통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하거나 모델을 만들 때요. 한 번에 팍 만들지 않잖아요. 계속 테스트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좋은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이 지금 계속 많이 뜨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도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뭐 GPU 라이브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텅스텐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뭐 다 지원하죠. 텅스텐 플랜을 해주겠다는 건데 뭐 실제 런타임 코드를 제대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엑스플로이트 데이터 캐시 뭐 로컬리티 그 다음에 핵메모리 같은 인정 다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요 그 랭귀지 프론트엔드 랭귀지랑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랭귀지에서 SQL도 지원해주고 파이썬도 지원해주고 뭐 자바스칼라 그러니까 아까 SQL은 SQL 스파크 SQL이랑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SQL 그냥 스파크 SQL은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뭐 아까 보시면 스파크 SQL 프로그램 방법이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실제 SQL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스파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거의 그 프론트엔드 랭귀지를 거의 다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1.51인데 1.51 리셋을 버전이 1.51일 거예요. 1.52인가 1.52인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점대 되면 완전히 바뀔 거예요. 1.3에서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스파이크. 근데 아마 2점대 되면 더 거의 혁신적인 것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백엔드에서는 뭐 GPU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사례인데 넷플릭스라는 영화 추천 사이트잖아요. 넷플릭스에서는 어떻게 이제 사용하면 돼요? 실제
여기 하드베에서 쓸 수 있는 클래스 마스터가 축기파에서 발휘하고 여기 다 그 스파게티 워크도들을 다 몰아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에서 각각 넷플릭스인지 이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이벤트들을 다시 카프카에 모아갖고 이쪽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는 거는 매트리 시스템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스파크에 대해서 이제 2015년도 서베이인데요. 이건 좀 유심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느냐, 뭐, 보면은요. 뭐, 제일 많은 게 18% 있는 게 뭐, DI 쪽에서 진짜 많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분석보다는요. 그 EDA 쪽을 할 수 있는 것들. 왜냐면 실시간 처리를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데니까요. 그래서 BI 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게 요원한 일인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들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것도 사용 못하고 있어요. BI나 데이터 웨어하우징 하는 거 일반적인 RDBMS 쓰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요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이 추천 시스템에서 이거 사용해요. 왜냐면은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추천 시스템. 이게 뭘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얘가 뭐뭐와 연관성 분석이랑 가능하잖아요. 연관성 분석은 나와 있는 바스켓 리스트에 대해서 만약에 그 아이템의 개수랑 상관이 있거든요. 아이템이 로우랑 상관없이 아이템의 개수요. 아이템이 만약에 500개다 그러면은 그 실제 그 얘를 전체적으로 계산하려면 이게 500승이거든요. 얘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야 되고 이런 거에 지금 답이 없어요. 다른 쪽에서는. 일반 하드 머신이나 이런 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레코네이션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답게, 프라우드 디텍션이나 아니면 보안 쪽에 사용되고, 이제 이상들 탐지하거나, 아까 보면 이렇게 종 모양 나오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태가 보면은 지금 스탠드올론으로 그 아까 그 제가 초장에서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써있는 저희 매니저 형태거든요. 여기 데이터 소스에 빠진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스탠드로드 모드, 그냥 스파크 혼자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스파크에서 매니저를 같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스탠드로드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에서 돌아가는,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거, 다 저기,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메소스라고 해서 도커의 프레임워크에, 도커라는 거에 프레임워크 있는 거예요. 메소스 왜 나오냐면요. 이거 기반이 여기였어요, 원래 처음에. 도커 기반으로 개발해가서, 그렇게 이제 지금 이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스파크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쓰는 거, 아까 툴이라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스파크 아까 막 그 라이브라고 얘기하면 툴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보면은 스파크 SQL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MDB랑, 그 다음에 머신러닝 할 수 있는 MDB랑, 그 다음에 그래프가 있고, 스트리밍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것들이 없죠.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스파크 SQL이 실제 요즘 뜬 거예요. SQL. 왜 그러냐면요. 그 시사하는 바는 이거거든요. 실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SQL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SQL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게 뭐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SQL 쓰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하이브 연결하는 것보다 MR 작업 직접 하면 더 좋잖아요. 예?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하이브는요, 저기, 뭐죠? 튜닝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튜닝도 뭐 몇 번만 들리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것 때문에 스파크 SQL들이 지금 뜬 거고요. 원래는 참 많이 쓰는 거 이거거든요. 그, 뭐죠? 요거, 스트리밍이랑, 그 다음에 MDB랑 그래프처리. 원래 하드웨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 섞어 쓰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쓰거든요. 일반적인 거는 요거 단지, 요거 하나만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랑 섞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쓰는 프로그램 랭귀지가 뭐 압도적으로 스카나가 많은데 처음에 100이었어요. 거의 스카나가. 스카나 하나도 다 썼었는데 요즘은 파이썬도 지원해주고 자바도 지원해주고 나이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넷스케일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긴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뜨고 있는데 스카나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도 실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 제일 많이 써요. 편하잖아요. 언어 자체가. 파이썬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파이썬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스칼라로 다시 코딩을 하긴 해줘야 돼요. 결국 스칼라로 돌아오는 게 제일 맞는 방법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사용자 OS들이거든요. 스파크가 이제 어디에 이제 디플로멘트 되는지.
시사점이 큰 건 여기에요. 윈도우는요, 2014, 2015년도에 가면서 6% 정도 사용한 사람이 13%, 283% 윈도우 쓰는 사람들도 했는데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저기가 그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뭐가 되냐면, 왜 윈도우 사용이 갑자기 뜨는 거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 안정화되긴 했지만요, 윈도우용에서 윈도우에 저기 있잖아요. 그 로그들 있잖아요. 로그 분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윈도우 로그가 진짜죠. 그 보안 로그 엄청나게 지저분하대요. 그 얘기 들어보면 그 안내에 계신 분 얘기를 봤더니 250 몇 종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그걸 하는데 다른 거는 예전에는 다른 아파치에서 하는 뭐 스톰 볼트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요즘은 스파크로 많이 구분한다 그러죠. 윈도우에서 또 탐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하는데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튼 OS 기반 아무튼 계속 늘고 있긴 해요. 진짜 그때 가장 많이 쓰는 윈도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 보면은 스파크 컴포넌트가 많이 쓰는 게 아까 SQL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리밍 쪽에서도 지금 계속 증가 추세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인프라 프로젝트는 어떤 걸 쓰고 있냐. 뭐 제일 많은 건 아마존이죠. 왜 아마존에서 많이 쓰는 거냐. 아마존 도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도커이나 메소스 많이 쓰고 있는데 쭉 거의 비슷한데 압도적으로 아마존이 제일 아마존에서 돌리는 아마존 클라우드가 아니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그 컴퓨터 그 하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아마존 좋더라고 되게 저도 돈만 많이 주면 제일 좋은 머신 쓰고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돈을 많이 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기 참가할 좀 이거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레 어쩌 뭘 그랬네 뭐라고 했는데 요것도 지금 쓰고 있다는 거. 근데 요게 이 플랫폼도 되게 좋던데 제가 써보니까요 굉장히 분석할 때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혹시 써보셨나요?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윈도우용은요 아무튼 저기 MS에서 만들면 뭔가 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인터페이스 하나 기가 막히게 돼요. 네, 그래서 아키텍처 아까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도 구성해요. 저희 쪽 아키텍처예요. 그냥 봐주시는데요. 아무래도 뒤에 것보다 잘 구성했겠죠. 팔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아까 클러스 타입, 아까 액터를 가지고 카프카, 스파크하고 특이한 점은 카산드라에다 집어넣었어요. 카산드라 클러스터에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그거를 갖다가 아까 클러스터 넣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카프카 쪽을 베이직에서는 카프카를 분리해서 카프카에다 내려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성능 쪽에서도요. 네, 이건 실제로 자료 찾으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데모를 시험을 꼭 못하는데요. 데모는 여기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마음은 될 거예요. 한번 지금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좀 깨져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플롯들 좀 떼고 뭐였냐면요. 레스트리뷰 받은 데이터를 갖다 핸들링해가지고 다 풀어준 거였거든요. 고속도 검사정 뭐 이런 것도 이런 거였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가 그리고 저기 명함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네. 아이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